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아, 저 사람들 들어온 것도 그런데 저 할아버지 치매란 소문까지 있다니까요. 그러게요. 강마의 말도 너무 심하고요. 이건 정말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겁니까? 보자고. 응? 보고? 아니 지금 볼 때가... 늦은 시간인데도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즐겁게 가봅시다. 이 학장입니다. 지금 북한 군대예요? 감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? 영어 못 읽어요? 크레션도 디크레션도 모릅니까? 베토벤이 귀 먹은 와중에 죽을 똥 살 똥 써놓은 악상입니다. 반은 따라가줘야 할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악장, 바이올린 보잉 사인 안 맞췄습니까? 누가 먼저 천장에 구멍 내나 내기라도 하는 거예요? 방금 그 부분 업부터 갑니다. 어, 우린 다운부터 했는데요? 네, 업부터 할게요. 왜 째려보고 지랄이야? 거기, 방금 악장님한테 뭐라고 한 겁니까? 오른 수석, 앉아서 말해도 됩니다. 아니, 말들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? 자꾸 일어나면 내보낼 겁니다. 시계는 왜 자꾸 봅니까? 그래요, 연습 시간 10분 지났습니다. 근데 이 실력으로 집에 가고 싶어요? 잠이 옵니까? 오늘 연습은 될 때까지 합니다. 강의 있습니다. 레슨, 강의 다 미루세요. 여러분들 실력이 이 모양인데 누굴 가르친다는 겁니까? 연습 끝나고 수석들은 따로 남아서 맞춰보고 가세요. 알았죠? 왜 대답들 안 합니까? 사학장, 프레스토부터 다시 갑니다. 클라, 경력 몇 년입니까? A클라, B플랫클라도 구별 못해요? 뭘 바꿉니까? 그냥 나가세요.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. 당신도 나가세요. 말했죠. 한 번만 더 일어나면 내보낼 거라고. 아니, 이건 정말 아닙니다. 종진아. 아, 내두세요. 저도 할 말을 해야겠어요. 우리 정당하게 오디션 바꾸도록 왔습니다. 이런 대접받을 이유가 없다, 이거죠? 못 들었나요? 매번의 공연이, 연습이, 오디션이 될 거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. 그래도 이건 정말? 그러죠. 나가겠습니다. 대화로 잘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건 뭐 싹수가 보이질 않네요. 경력 없는 개곤에 막말하는 지휘자에 참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. 이번 공연 시향 창립 공연이죠 아마? 정식 단원은 반이나 나가버린 상태에서 잘해보시기 바랍니다. 선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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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!